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갈라지게 된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복주 전 정의당 대표의 문제 하나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 이것을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 시선 집중에 나와서 설명했던 내용이 거짓말이다라고 김종민 의원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알기로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럼 김종민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잘 모르신 것 같아요. 잘 모르네. 아, 근데 그 그날 회의 이하이에. 같이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 최고위 회의석상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공관위원장을 제안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건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전화해서 한번 연락을 해봐라 라고 해서 추진된 것이지 이준석 대표 측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김종민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월 11일 저녁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는 맞고요. 사실은 그 전에, 아, 뭐,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함익병을 처음 제안해서 참 독특하다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별 얘기 다 나왔네요. 진짜 별 얘기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요. 예. 아니, 그날 전에, 네. 아, 이낙연 대표님의 아주 가까운 분, 네. 물론 이제 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네. 아, 그분이 이준석 대표에게 먼저 네.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면 어떻겠냐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 연락은 그 11일 저녁 전에 있었고 네. 이미. 예. 그래서 아, 그참 좋은 네. 아니다라고 이미 그 접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뭐 2월 11일 날뭐 이런 분 저런 분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이고 네.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연락을 먼저 주신 건 아니지만 네. 누가 봐도 예. 이낙연 대표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이준석 대표에게 네. 아, 김종인 박사님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면 어떻겠냐라는 네. 제안을 먼저 주셨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마 예.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몰라서 이렇게. 네. 근데 모르면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팩트를 참, 둘러싸고 참 아, 이게, 어렵네요. 결혼 발표까지 했다가 파혼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막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게 예. 좀 자제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제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하여튼, 버라이어티 합니다. 지금 정치가, 선거 50일 앞두고 개혁신당은 그야말로 이제 파경을 맞게 된 것이고, 민주당은 공천 잡음이 있고, 반면 조용하긴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실제 이 분위기가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TK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 아, 사실 국민의힘은 네. 쉬운 1점짜리 문제만 먼저 막푼 거예요, 열심히. 이 배점이 높은 막 예. 그리고 고난도. 고난이도 3점, 5점 뭐 킬러 문항은 다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만 보고 예, 아, 잘했다고 하면 안 국민의힘은 된다. 조용하게 잘하네. 이런 평가는 대단히 섣부르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그 사이에 아름아름 네. 측근들은 다다 내리꽂기 녔어요. 공천이 네. 됐어요, 주진우 이미. 비서관 포함해서 네. 그 서초동 팀이 도대체 어떤 데입니까? 뭐 지금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냥 그리고 이분들은 다 가장 꽂히는 영향력이 컸던 가장 그런 영향력이 분들인 컸던 거죠. 네. 분들이고. 지금 그 뒤로도 이제 다 용산 참모들로 많이 가신 거고 계속해서 인사 이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 핵심은 TK인데요. 네. TK 공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김용남 의원 말씀대로 버라이어티 그야말로 킬러 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바뀐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선으로 갔을 때 과연 뭐 여러 가점 감점을 얘기를 하지만 현역 분들이 왜 반항을 안 하고 있는지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그거 역시나
김건희 여사 특검, 도이치 특검 그 부분과 분명히 직결돼 있다.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네. 바꾼 것처럼 포대가리, 포장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할 것이다. 예. 예. 그럼 결국에는 그 저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계속 근데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긴 네. 할 텐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주호영 의원의 네. 예, 운명인데 어떻게 될까요? 아, 거기는 경선이 네,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있잖아요. 아유, 주호영 네. 의원이 그 대구에서 5선을 하셨는데 네. 그 경선에서 아무리 감점을 받는다고 네. 해도 된다. 아, 되죠. 네. 거기서 질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늬만 경선이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다 살려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소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뭐 사무총장이나 누가 봐도 실권자인 뭐 이철규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경선으로 결정되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무늬만 경선이에요. 네. 사실은 네. 거기서 질 수 없는 경선만 하는 형태만 네. 뛰고 있는 거지. 네. 그거 사실 네. 단수공천이지 그게 무슨 경선이에요. 네, 뭐 희생을 포장한 거죠. 네. 교수님, 캐비넷 파워. 네. 실제로 큽니까? 큰 것 같습니다. 멀리 따질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네. 제안을 받고 네. 전문가로서 오는 거지만 네.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 네.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 제가 자기 부정할 것도 아니고 네. 살아온 뭐에 대해서 네. 아니다 네. 그래서 뭐 딱 맞먹으니까 뭐 마음이 심플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다수의 지금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네. 그 캐비넷 파워 네. 하루만에 다 아각거리던 분들이 딱 입 다물고 하는 현상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중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찾을 것도 없죠. 최고의 중진이라는 분들이 어떤 쇼에 가까울 정도로 막 자기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했다가 하루 만에 막 접고 하잖아요. 과연 그거 캐비넷 없이 어떤 힘이 작용을 했을까? 그리고 김성태, 김무성 이분들 다 캐비넷 뭐 다 파워 비슷하다고 봅니다. 캐비넷에 굴복한 겁니까? 네, 뭐 유죄무죄를 떠나서 다 비슷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캐비넷 파워 추정.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아무 말도 없는 정당이잖아요. 까놓고. 아무 말도 없는 정당에서 막 비판의 수위를 자리 약속 받았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결국은 캐비넷. 자리는 아마 그분들을 대체할 만한 그분들의 노후를 이렇게 네. 아름답게 빛나게 할 만한 자리가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자문하시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50일 앞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당의 오늘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보다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실력을 더 키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입니다만 그 사이에 좀 변모된 모습 훨씬 유능해지고 원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국민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질, 일자리, 경제, 우리 민생, 장사, 매출 오르셨습니까? 이익 늘어났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끓는 맘 있더라도 잘 이렇게 가슴속에 눌러주셨다가 총선 투표 날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또 그 선봉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